자, 최근에 있었던 산재사고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. 자,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눠보고 싶은 얘기는 이 피해자분에게 과실이 조금이라도 인정될 수 있는지 아니면 전적으로 사업주한테 책임이 존재하는지 이 부분 얘기 나눠보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. 영상 보시겠습니다. 자, 지게차 오죠?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엔 손으로 햇빛이 좀 많았나 봐요. 이렇게 손으로 뭘좀 얼굴을 가리고 가고 있어요. 자, 그래서 사고가 났고, 한번 1차 사고 나고, 여기서, 아유, 한번 역과를 또 했네요. 바로 멈췄어야지 부상이 안날 텐데. 계속 끌고 갔어요. 자, 다시 한번 볼게요. 이분 같은 경우에는 손으로 햇빛을 가리고 가고 있고, 지게차는 물건을 가득 실어가지고 앞도 안 보일 것 같아요, 이거는. 그러니까 당연히 사고가 났고, 또 사고 나자마자 화물은 또 떨어져요. 이렇게 덜컹덜컹 하면서 또 떨어졌죠, 화물이야. 여기 떨어졌잖아요. 고박도 제대로 안 해놓은 겁니다. 자, 이 사고에서 피해자 과실 잡을 수 있을까요? 제가 봤을 때이 지게차 과실이 압도적으로 일단은 클것 같아요. 우선 첫 번째로 화물을 이렇게 실으면 안 되죠. 이거 뭐 앞이 아예 안 보이는 거잖아요. 이거는 뭐 사고 나라고 운전하는 것 같아요. 자, 두 번째로 화물을 이렇게 쌓아놨다 그러면 이 줄로 해서 화물 안 떨어지게 잘 고박도 해놔야 됩니다. 그런 것도 하나도 안 지켰어요. 그러니까 업무 프로세스가 화물 실을 때부터 그냥 엉망이었다는 겁니다, 이거는. 자, 세 번째로 이렇게 화물차가 가잖아요. 여기는 도로예요, 도로. 이 주차장이죠, 주차장. 차들 주차돼 있고. 그렇지만 요런 데갈때 신호수 다 배치해야 됩니다. 근데 여기 신호수도 한 명도 보이지도 않아요. 그러기 때문에 그냥 간 거죠. 신호수가 한 명이라도 있었다 그러면 사람이 여기 지나가는데 이거 지나가도록 냅뒀겠습니까? 화물차 과실이 압도적으로 커요. 근데 이분도 분명히 이거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피할 수 있는 사고 아닌가? 여기 소리도 들렸을 텐데 이건 뭐 다른 데 집중하신 것 같긴 해요. 혹은 뭐 콩나물 끼고 있었을 수도 있고요. 자, 그리고 이것도 시야에 어지간하면 많이 들어왔을 텐데 이것도 이 손으로 이걸 가리고 있어서, 근데 이 장소가 또 주차장이잖아요. 주차장은 언제든지 차가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곳인데, 그 곳에서 이 정도 좀 주의를 안 하고 너무 태연하게 걸어가고 있었다? 만연하게 차량들이 와도 나를 피해가겠지. 라는 생각으로 좀 걸어가고 있었던 과실은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바로 옆에 와도 고개를 안 돌리잖아요. 그러다 사고가 발생하죠. 자. 이 사건에서 제가 봤을 때 과실 비율은 그래도 지게차 쪽이 커서 85% 정도 봐야 될것 같고, 그래도 좀 주의를 안 기울인 피해자분한테 15% 정도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데, 여러분들 의견 어떤지 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.